여러분 솔직히 운동하기 싫으시죠? 그럼 그냥 하지 마세요. 물론 웬만하면 운동하는 게 좋은데 일단 식단 관리만 제대로 하셔도 나을 수는 있으니까 운동까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하라고 말씀드려도 안 하실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반갑다, 마음아. 사실 운동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진짜 굉장히 단순해요. 아토피에 좋은 운동은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자전거 타기나 줄넘기 아니면 등산, 달리기 같이 유산소 운동 위주로 주 5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빠르게 걷는 것이 운동량과 상관없이 가장 안전하고요. 뛰는 것이 아토피에 최고로 좋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수영장의 안 좋은 물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서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하는 방법은 다 아신 거예요.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꾸준히 하는 건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뿐이고 진짜 굳게 결심을 해도 맨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막연해서 그래요. 그냥 아 진짜 이제부터는 와 진짜 열심히 해서 아토피 나가야지 뭐 이런 결심이나 의지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고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것 또한 의지만 가지고는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보면서 와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인생을 막 뒤흔들 만큼 강렬하지 않으면 그냥 감정만 그렇게 자극하는 동기부여 영상들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스스로 건강의 소중함이나 운동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 없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도 웬만큼 다 아실 테니까 굳이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중에서 아토피안 입장에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 그리고 신진대사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피부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어 피부 회복이 잘 되고요. 아토피 완치의 기준에 열에 대한 조절력이 좋아져서 더위나 추위를 덜 타게 되고 손발이 따뜻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아토피 완치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체의 체온 조절력을 넘어서는 그 과잉 열이 아토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토피가 호전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을 할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데요. 이 기초 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의 혈관과 림프관에서는 영양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몸에서는 노폐물이 쌓이지 않지만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순환이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적당히 하면 굳어있는 근육과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파열된 근육이 재생되면서 모세혈관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질수록 혈관과 림프관에서 노폐물이 잘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이 기초대사량의 대부분이 바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서 적정 체온을 유지할수록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에너지가 피부 회복에 쓰이는 만큼 피부의 회복력이 높아져서 아토피의 치유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 기초대사량 하면 칼로리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참고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노노노노노노 편견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운동에서 뺄 수 있는 칼로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활동 연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웬만한 활동량 가지고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2000칼로리가 넘는데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대충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밖에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기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 해서 건강해진다거나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운동은 탄력있고 생기있게 보기 좋은 몸을 만들어주지만 지방을 덜어내는 것은 식단 조절의 비중이 큽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한 7에서 8대 2에서 3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 아토피도 다이어트와 마찬가지로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주는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아토피가 심할 때는 식단 관리만 열심히 해줘도 호전 역치값을 쉽게 잃을 수 있거든요. 아토피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포 기능 이상으로 인한 열과 독소의 과잉이라고 했죠. 칼로리처럼 체내 열은 식단 조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시면 일단 식단 관리 하나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거의 사라졌을 때부터는 적절한 운동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완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토피 완치의 기준이 땀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고 완치를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땀이 어느 부위에 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토피안들은 특정 부위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온 측정은 보통 우리가 귀로 하지만 아토피안들의 체온은 대체로 하반신보다는 상반신이 더 높습니다. 머리가 36.5도에서 37도라고 하면 복부는 35도 전후, 그리고 하체는 35도 이하, 손발은 더 차갈 수도 있어요. 머리는 차갑고 복부하고 손발은 따뜻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머리가 뜨거우니까 머리에만 땀이 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체온이 높지만 땀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냥 가볍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요. 땀을 억지로 무리해서 빼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될 수 있거든요. 보여드렸죠 저번에. 지금 좀 가라앉긴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전신에서 이렇게 땀이 잘 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찜질할 때 이때 나오는 땀의 성분은 모두 같지만 효과와 의미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땀이 나야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신욕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자극해서 땀을 흘리게 합니다. 운동만큼 좋지는 않지만 체온 조절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 대사를 활발히 하고 기초 대사율을 좋게 해서 아토피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은 단지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체내에 수분만 빠져나갑니다. 내부에서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체의 균형을 깨뜨리기 쉽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때 땀이 나야 의미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전신에서 땀이 골고루 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땀을 흘리는 양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운동은 혈액순환과 그 체온 유지에 중점을 두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땀이 금방 증발하지 않도록 땀복을 입고 합니다. 이거 땀복이에요. 단순히 땀을 많이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아토피가 심하시면 땀이 잘 안 나실 텐데
코피가 회복될수록 자연스럽게 잘 나게 되니까.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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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가 심하면 땀이 잘 안 나실 텐데 안 나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토피가 회복될수록 자연스럽게 잘 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또 운동 도중에는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땀이 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많이 가렵고 따가울 수도 있는데요. 운동 후에 씻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꼭 씻어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토피가 있으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하기 쉽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아예 한 곳에 누워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것은 안 좋아요.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자주 많이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빡세게 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거나 땀구멍이 열려서 체내에 쌓인 열이 밖으로 발산될 때 아토피의 호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무조건 아토피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도가 너무 높은 운동이나 무산소 근력 운동은 단시간에 체내 열 발생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도 부상을 입기 쉽고 체내 순환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보내신다면 목은 앞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고 등이 굽으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의욕만 가지고 건강해지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운동장을 하루에 10바퀴씩 돈다거나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근력 운동 하시면 백발백중 다음날에 막 근육통하고 관절 통증에 시달리게 될 텐데요. 너무 열심히 해서 아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뿌듯하시겠지만 이상하게 운동을 했는데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깨어나기는커녕 피로감만 생긴다면,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학교나 직장에서는 꾸벅꾸벅 졸고 의욕마저 떨어져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 운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을 멈추시고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로 잡으셔서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스트레칭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 강도는 서서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상태가 아주 심했을 때는 운동에서 땀이 나기는커녕 아토피 있는 부위의 땀구멍들이 바늘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곧 쓰러질 듯이 심하게 막 어지럽기도 했고요. 온몸에 땀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지나치는 운동이 오히려 체내 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심한 중증 아토피를 앓고 계신다면 땀날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물론 차라리 하루 종일 막 등산을 한다거나 아주 진짜 빡시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어요. 식단 조절하면서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해가지고 아토피 중증에서 단 몇 개월 만에 아토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금방 낫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진짜 빡세게 열심히 운동하려는 분들까지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운동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시다면 그냥 다른 무엇보다도 하루에 맨발로 30분 정도 걷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때 지압판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염증이 가라앉고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때부터 스쿼트 같은 코어 운동을 겸하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되 이렇게 운동 습관은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면 운동하는 시간까지 지키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시간대에 운동을 해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드시다면 그냥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 자주 움직여주시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후 2, 3시간 이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에는 영양소 흡수를 위해서 혈액의 소화기관에 몰리는데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가용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도 소화도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간혹 운동하면서 옆구리가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옆구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식후 2, 3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게 되면 추처럼 늘어진 위장이 횡격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은 비장에 과도한 무리를 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 또한 옆구리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하신 뒤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하다가 옆구리가 아프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턱을 괴고 있을 때처럼 허리를 구부린 다음에 입을 다물고 복식 호흡 하시면서 그냥 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해서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살만 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물론 운동은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만 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얻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의 강도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고요. 만약에 운동하는 자체가 싫은 사람이 억지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 호르몬들은 몸이 막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배 안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배 둘레에 지방을 쌓는 주된 역할을 하고요. 몸속에 있는 수분 보유량에 교란을 일으켜서 부종을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짧고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진행된다면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교란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잠시뿐이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억지로 운동하려고 하다가 식단도 망치게 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운동을 그냥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제가 운동은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거창하게 계획하고 결심에만 의존하시면 진짜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자꾸 자기 합리화하게 되고 미루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운동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고만 느껴지신다면 운동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건강이나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운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단순히 그냥 지방 덩어리를 줄이기 위한 뭐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와 그 외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신념과 삶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수십 번을 도전했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겉부터 나실 수도 있어요. 될 놈만 된다는 이런 어떤 자포자기식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운동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 귀찮고 힘든 마음이 어떤 건지 아주 잘 알거든요. 하지만 일단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런 마음까지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토피가 심해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번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실내 자전거만 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날씨도 많이 풀렸고 밖에서 5km에 한 28분 정도의 페이스로 뛴다거나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에 홈트레이닝이라고 그런 앱을 보면서 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을 몇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 빡시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상태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조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요.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운동하면서 항상 식단 노트에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거울을 보게 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 전의 기분, 운동하는 도중의 느낌, 운동 후의 기분,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 잘한 것과 못한 것 등을 잠시 동안이나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너무 귀찮으시다면 그냥 일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이라도 간단하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 효능감을 높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나 기대인데요. 스트레스가 운동 최대의 적이라면 이 자아 효능감은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효능감은 어떤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소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정해서 움직이셔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분을 하기로 했다면 딱 그만큼 하고 나서 운동을 했다고 내가 체크하는 식으로 점차 그 시간하고 강도를 조금씩 늘리는 거죠.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현재의 그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체크를 하나씩 해나간다면 누구라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은 게을러질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막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면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막히는 부분들을 직면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운동을 무엇 때문에 해야만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더라도 기록은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꾸준히 하지 못하면 이 방법이고 시간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누가 긴장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운동이 즐겁지 않은데 누군가가 피할 수 없으면 막 즐겨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실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쉽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동은 아토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된다거나 저나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만 되는 어떤 과제가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을 때 비로소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실수록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